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집은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의식주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중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주라고 불리는 집은 과거에는 아마 내 집이었겠죠? 엄청 과거에는요. 빌린다? 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빌려 살거나 혹은 내 집에 살거나 정도로 나뉘죠. 월세, 전세라는 개념이 기본이고 매매로 인해서 내 집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서 일까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들은 마음속에서 돈만 있으면 언젠가는 집을 사겠다 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집을 마련한 다음에도 아이들에게 줄 집 그리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을 수 있는 집 이런 집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집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이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영끌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은 커지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전혀 팔리지 않다 보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그나마 정리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도 훨씬 싸게 팔아야만 팔릴까 정도의 상황이죠. 그것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 변동금리는 벌써 7%를 돌파했죠.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 2021년에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을 구매한 것이죠. 일반 가구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206만 3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전국 평균 주택 소유율은 무려 56%가 넘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는 938만 6천 가구로 나타났죠. 즉, 이들이 앞으로 집을 구매할 예비 소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을 감안하면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부동산 고점에서 집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2021년 집을 구매했다 100%죠. 집값 급등 시기에 이른바 패닉바잉으로 불리는 공황구매 때문에 남들도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따라서 집을 샀다가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신히 월급 받아서 갚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월급을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는데 원금과 갚아야 할 이자의 합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죠. 얼마나 비싼 집을 산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행 대출을 받은 걸까요? 전국의 영끌족이 수백만입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투기꾼에 가깝죠.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비쌌지만 그래도 내가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면 된다라는 장사꾼 같은 마인드로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집을 산 것이죠. 결국 이들의 구매 행동으로 집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익은 이들 영끌족이 아닌 그전에 집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최초 실거주의 개념으로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을 얻었죠. 대부분 초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도 투기 개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영끌족들은 추가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죠. 아파트가 팔리지 않다 보니 사려는 사람들도 없고 팔려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총 3,367건으로 전달 3,860건 대비해서 약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3,188건부터 매월 3,000건을 웃돌던 거래량이 지난 10월 달에는 1,923건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달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나겠지만 3,000건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죠. 11월, 12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거래가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초 대비 50% 넘게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015건으로 지난 1월 5만 513건에 비해 무려 5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금방 10만 개 이상의 매물이 쌓일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자 영끌족들은 신란하기만 합니다. 돈을 벌려고 투자했는데 투자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들은 2020년, 2021년 부동산 급상승기 때 지금 아니면 영영집 못 살까봐 영끌로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대출을 끌어들여서 간신히 내 집을 마련한 것이죠. 한마디로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삼아 내 집을 마련했지만 그 집이 100% 내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의 70%, 80%는 은행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비싸게 산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이 없던 거죠. 호구를 찾았는데 본인들이 호구였다는 것을 이제나마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족들의 매출 초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주담대 금리 상단이 무려 8%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마이너스 수익에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미 그런 현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딴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부터 이자까지 부담이 커진 영끌족이 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이제 최후의 수단인 경매로 넘어가게 되겠죠. 빚 갚기 위해 집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다 보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5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기존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021년을 기점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하자 얼른 아파트를 팔면서 돈을 벌고 결국 이때 구매한 젊은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엉덩이 밑에 아파트를 현금화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아닌데 약간 사기당한 느낌? 만렙 경험자들이 초보자들을 상대로 게임에서 승리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경험도 별로 없던 영끌족들이 집값 폭등을 일으키고 이들은 본인들의 집을 누군가가 사줄 줄 알았지만 아무도 지금 사줄 사람들이 없자 그 피해를 다시 본인들이 받을 상황이죠. 자산이 어떻게 영영 오르기만 하지 않죠. 횡보도 있고 조정도 있고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자죠. 문제는 투자를 집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실거주하고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를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상식적으로 급등한 집값을 보고 그 돈을 다 내고 사고 싶을까요? 저라도 지금 집 사고 싶지 않네요. 너무 비싸졌어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